너 평소에 존나 아플 때 많지? 정말 평소에 자주 배가 아팠거든요. 너 기억 안 나냐? 전생에 안 먹고 뒤졌잖아. 네, 안녕하세요. 공포라디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어느 날 저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피곤에 찌들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순간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. 너무 피곤했던 터라 눈을 떠지질 않았고 팔을 움직이기도 귀찮아서 그냥 무시하고 자려했습니다. 휴대폰 진동소리가 울렸다 멈췄다 몇 번을 반복하던 중 집에는 저 혼자였는데 한 중성의 남자 정도 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너무 무서웠지만 예전에 귀신이 하는 이야기에 대답해주면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계속 자는 척했습니다. 근데 그 남자는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. 야, 네 친구네 진짜 전화 안 받냐? 문자 오고 안 왔는데 전화 받으라니까. 문자라도 봐. 안 궁금하네? 문자하고 난리 났는데? 이런 식으로 한 5분가량 말을 거니까 무서움을 떠나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러졌나 봅니다. 말을 계속 걸던 그 남자가 순간 말을 멈추고 갑자기 피식 웃더니 저에게 야, 너 평소에 존나 아플 때 많지? 그 말을 들은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. 정말 평소에 자주 배가 아팠거든요. 너 기억 안 나냐? 전생에 약 먹고 뒤졌잖아. 너 야, 이거 대박이다. 제 느낌은 이 남자 귀신은 내 집의 지방령처럼 그냥 원래 거기 머무는 귀신이고 이 친구는, 이 살해자는 약간 신가물이 있고 식스센스가 발달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파장이 맞아떨어질 때 잠깐 귀신이 하는 말이 귀에 들려. 그럴 경험이 있어요. 누구나 한 번쯤은. 그런 상태에서 너 평소에 배 자주 아프지, 이 말을, 이 전생에 대한 비밀을 얘가 알고 있잖아. 너 그래서 배 아픈 거야. 그러니까 이 귀신은 굉장히 오래된 귀신이고 역사가 좀 있는 귀신이죠.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경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귀신이 아무리 내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설령 눈이 마주치더라도 못 본 척 무시하는 게 현명한 거고 거기에 반응을 했을 때는 더 머리가 아파져. 하지만 지금 이 귀신은 네가 내 목소리 듣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걸 이미 눈치챈 거예요. 때로는 이런 섬뜩함이 있을 때는 머리맡에 칼이라도 벽에 밑에 놓고 칼 것은 문 밖을 향하게 그리고 주무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